녹화 대백과 이번에 소개할 무기는 두 배로 더 강력해진 대한민국 육군 보병의 친구. 세계 최초 디지털화에 성공하며 더 강력해진 파워로 최후의 화력임을 다시 한번 인증한 전장의 게임 체인저 KM-124 81mm 박격포 2에요. 보병 화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무기인 박격포. 하지만 그 무게가 만만치 않아 힘든 보직으로 여겨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젠 옛말, 더 가볍고 더 빠르며 더 스마트한, 그래서 더 치명적인 KM-124 81mm 박격포 2가 등장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바뀐 걸까? 제원부터 살펴볼게요. KM-124 81mm 박격포 2는 기존 81mm 박격포에 비해 무게가 20%나 감소했는데 오히려 사거리와 발사 속도가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발사 속도가 무려 두 배나 빨라졌다는 점은 정말 놀라워요. 게다가 박격포 전용 차량이 있어서 이젠 장병이 힘들게 손으로 들고 이동하던 일은 굿바이. 또 관측에서 사격까지 모든 과정의 디지털화로 포격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였어요. 운영체계 또한 획기적이에요. 레이저 및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 기술을 활용해 정복을 지향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가늠자, 관측 재원 입출력기, 사격 재원 계산기 등 사격 정보의 자동 산출과 전송까지. 이 같은 운영체계의 디지털화는 세계 최초의 성과라니 저절로 어깨가 으쓱할 일이에요. 이러한 혁신으로 운용 장병의 수도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였어요. 하나의 포당 포 운영을 책임지는 포반장, 사격을 담당하는 포수, 포탄 장전을 담당하는 부포수, 포탄을 담당하는 탄약수, 이렇게 4명의 박격포반이 프로페셔널을 자랑해요. 그 외 기동을 담당하는 운전병이 있고 소대의 계산병과 관측병이 정확한 타깃을 산출해요. 그럼 끝장판으로 개선된 KM-124 81mm 박격포2를 한번 쏴볼 거예요. 우선 박격포반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포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동해요. 차량이 위치에 도착하자 박격포를 비롯한 장비들을 내려요. 이전에 광학 조준경, 나침반, 겨냥대 등 수동 가늠에 필요한 장비들은 이제 디지털 가늠자로 대체, 이동도 사격 준비도 이보다 가뿐할 수 없어요. 그 사이 관측소에선 주야간 관측이 가능한 관측 장비를 통해 목표물의 좌표와 사거리 등 복잡한 사격 재원까지 자동으로 산출해요. 이 모든 내용은 즉시 사격지휘소로 전송. 사격지휘소는 적시적소에 사격할 수 있도록 사격명령을 하달해요. 포진지에선 박격포반이 포를 구축하기만 하면 끝! 디지털 관측 장비를 박격포와 결합해 관측과 조준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이고, GPS 진북감지 장비, 전자나침반 등이 탑재되어 비숙련자 역시 3분 이내에 정확한 사격이 가능. 이거야말로 신세계! 드디어 사격명령이 떨어졌어요. 사격 결과는 1발 명.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지형에선 KM-124 81mm 박격포2는 적에게 엄청난 타격감을 줄 수 있는 보병의 최정예 공격 무기. 게다가 신형탄을 사용해 더욱 막강한 화력을 자랑해요. 그럼 이제 끝. 그런데 박격포반이 다시 사격을 준비해요. 아니, 이건 예전 수동사격대의 모습 아닌가? 아, 만일 디지털 기기가 조정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수동사격 훈련도 평소 열심히. 완벽한 전시훈련 태세를 갖추는 대한민국 최정예 박격포반의 열정은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네트워크화, 경량화, 기동화로 더욱 막강해진 KM-124 81mm 박격포2로 창극 공격력을 더욱 갈고 닦는 대한민국 육군 박격포반.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공격력으로 적의 지상 표적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집니다. 로카 대백과 다음 시간엔 더 멋진 육군의 무기로 찾아올게요.